중2 동아연 선주 중 육과 문법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법은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 ing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다룰 내용은 so that 구문이네요. so that 구문 원인과 that 이하의 결과를 이어주는 so that 구문이고, 뭐, 두 문법 전부 다 얘기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so that 구문은 다른 문법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는 것들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먼저, 지각동사 목적어 ing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은 5형식 문법의 일부분입니다. 5형식 하면 뭐, 뭐, 1, 2, 3이 있었죠. 3이 있었고 3-a가 있었고 3-b, 3-c 이렇게 됐었죠. 먼저 5형식의 첫 번째 1번 유형은 call ab였죠. call ab 대표 유형이 5형식은 전부 다 so 어쩌고저쩌고란 말을 괄호하고 붙일 수 있었죠. call ab의 뜻이 a를 b라고 부르니까 so a is b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make a 어떤이었죠.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올려두시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의 경우죠. 명사가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첫 번째는 일반적인 유형이었죠. 정상적인. want A to 부정사였습니다. want A to do. 그래서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거, 뭐 told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 예 안녕하세요. 사역동사 A,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뭐 make, have, let이 있었죠. make, have, let이 사역동사고,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도 여기에 반쯤 해당됐었죠. help의 경우에는 to도가 올 수도 있고,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가, 세 번째가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 원형부정사 또는 동명사가 아닌 점을 주의하라 했죠. 현재 분사에서 뭐뭐 하고 있는 a를 뭐, 대표적인 게 보다죠.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라는 뜻. 그런 것들에서 예 안녕하세요. 어느 것만 집중적으로 보겠냐?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aedalus saw flying birds 하고 있죠. Daedalus가 봤는데 어떤 새들을 보았다? 날고 있는 새들을 보았다. 여기 이제 해석은 Daedalus는 새가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얘를 동명사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분사라고 얘기했죠. 날고 있는, 그래서 새가 날고 있는 이렇게 뭐 물론 해석은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얘가 현재 분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날고 있는 새들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heard him, 뭐, sing도 되고, singing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flying도 되고, fly도 되죠. 그러니까, fly가 가능한, 이 자리에 fly가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또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fly 되고, flying 되고, sing도 되고, singing도 되죠. 그래서 나는 들었었다. 누가 뭐 한, 그가 노래 부르, 또는 singing을 쓰면, 노래 부르고 있는 그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sing, sing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거지 목적어가 이 행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좀 다른 내용으로
뭐 이런 거는 전혀 다릅니다. 뭐 하나 뭐 이것도 비교하면 오케이. 먼저 위에 내가 봤다라는 표현은 아이가 쏘 했다. 무엇을? 어? 볼을. 볼은 볼인데 모든 볼. 여기에 이제 throw가 throw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냐. 지금 문법만 적용하면 뭐 이렇게나 throwing이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그게 아니고 thrown by Jame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 문장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문장의 구조는 똑같고 밑에 것도 완성시키면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쏘 했다. 무엇을? The ball. Fly. 뭐 이러면 돼. I saw the ball fly. 그 다음에 뭐 fly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는 flying도 되겠죠. 그러니까 위 두 문장의 차이점은 이 문장은 볼이 throw를 한 거다, throw를 당한 거다, throw를 당한 거니까 여기의 형태는 pp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의 표현에서 여기서는 볼이 fly를 하는 거다, fly를 당한 거다, fly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볼이라는 명사와 fly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볼과 throw라는 동사가 볼이 throw를 하는 게 아니고 당했으니까 pp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아, 제가 현금 가지고 다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나 또는 이렇게 현재 분사를 여기 경우에 써야 되고, 얘는 또 이 동사 원형이라든지 to 뭐 throwing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는 throw나 throwing 같은 형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 밖에는 어떤 시를 사용해야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지각 동사 나왔네. 이거 명사 목적어네. 그럼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뭐 이런 형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을 당했을 때는 PP형을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만약에 이 형태가 왔을 때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니까 뭐 선생님이 뭐 끊어읽기 표시한다면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이 문장의 해석은 날아가는 공을 보았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는지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가 기다려서 뒤로 왔으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의 어떤 흔적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것은 위치 워드죠. 워드가 사용되는 이유는 얘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시제가 과거니까. 그래서 I saw the ball which was flying. 뭐 that was fly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끝나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면 나는 무엇을 봤다? 그걸 봤단 말이죠. 뭘 봤습니까? 공이죠. 공인데 어떤 던져진.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얘가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갔으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다? 얘가 똑같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이렇게 문법 그동안 배웠던 것들 관계사도 배웠고 그 다음에 분사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도 배웠으니까 과거분사는 입장 밖에 어떤 시니까 공은 던져진 거고 여기 공이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날아가는 공을 본 거고요. 능동 얘와 얘는 능동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 시험 문제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형태로 동사가 뭐 throw가 맞냐, through가 맞냐, 뭐 throws가 맞냐, throwing이 맞냐, to throw가 맞냐 이런 것들, fly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똑같이 뭐 singing 경우에 who was가 생략이 됐겠죠. I heard him who was singing. 여기도 flying 경우에 which were가 생겼겠죠. They were so birds which were fly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각동사는 보다 뭐 대표적인 게 see라든지 watch, look at 뭐 여기 정리되어 있네요. look at 그 다음에 hear, listen to 이런 거 있죠. hear 이상하게 쓰고 있네. hear, listen to 그 다음에 뭐 feel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건 touch는 아닙니다. touch는 아니고요. 여기 빠져있는 거 뭐 notice 이런 단어 있어요. notice 이런 것도 지각동사 notice의 뜻이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각동사에 들어갑니다.
뭐 see, look, and watch 시각과 관계된 걸 있죠. 그 다음에 hear, listen to 청각과 관계되어 있죠. feel 촉각. 그 다음에 뭐 이런 오형식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뭐 smell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taste 같은 단어들도 지각동사에 포함되긴 합니다. 잘 사용되기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의미가 잘 사용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함께 삼형식을 이루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없으면 fly나 sing이 없으면 나는 그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이달러스는 새들을 봤다 이럴 때는 오형식이란 말이다. 근데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오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to가 없는 부정사하고 현재 분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 입장 바뀐 어떤 시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면 현재 분사 어떤 행동을 당하면 PP형이 와야 된다. 뭐는 안 된다? to 부정사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가 없는 부정사의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서 차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뭐 sing이 왔을 때하고 singing이 왔을 때의 느낌적인 차이가 뭐냐? 여기 sing이 왔을 때는 그냥 뭐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고 singing이 왔을 때는 노래하고 있는 도중에 들었다. 그러니까 좀 더 sing이라든지 여기에 flying 같은 걸 쓰는 것이 좀 더 그 동작이 진행 중일 때 보거나 들었다라는 의미를 현재 분사의 진행의 의미 뭐뭐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소리를 듣거나 보았다라는 의미라는 뜻이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그들은 그가 길 건너 보았다고 했죠. they가 so 했는데 본 목적어는 본 사람은 힘이죠. 힘이 하는 행동은 cross the street 길 건너 보았다. 뭐 to cross는 안 되지만 crossing을 쓰면 건너고 있는 도중에 보았다. 건너고 있는 그를 보았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crossing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did you hear? 넌 들었냐? crying Sally. So Sally crying? 울고 있는 Sally의 소리를 들었냐? 이런 뜻이고 뭐 cry도 가능하지만 to cry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각동사 A, 뭐 C, A, 그 다음에 이제 뭐 do 또는 doing이 쓰이는 경우에는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는 관계가 된다. 아까 전에 뭐 날아가는 공 이런 것처럼 던져진 공 밑에 설명은 던져진 공이겠죠. 던져진 공. 그래서 C, A, P, P 형태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그 행동을 뒤에 나오는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작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이다. 능동, 수동 뭔지는 다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문장이 나오네요. 나는 누가 내 어깨 만지 느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터치라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someone이라는 단어와 터치의 관계는 someone이 터치를 하니까 이런 관계를 someone과 터치의 관계를 뭐의 관계? 능동의 관계니까 터치라는 동사가 터치 또는 터칭의 형태로 여기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나는 내 이름 my name이죠. 목적어가 my name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리는 소리를 call이라는 이 동사가 되겠죠. 그럼 my name이 call을 할 수 없고 my name이 call을 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둘의 my name이라는 명사와 call이라는 동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여기는 called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I heard my name called 뭐 뒤에 by someone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난 누군가에게서 내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I felt someone touch my shoulder. 이번엔 someone이 터치를 하는 관계니까 능동의 관계. 여기에 my name이 call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수동의 관계니까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이때는 touch와 touching이 되지만 이때는 call이나 calling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고 called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 make, have, let 5형식의 be 형태죠. 5형식의 3-be의 형태 make, have, let 그 다음 중사역동사 help와 현동하지 않도록 한다. 사역동사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가질 수 있지만 누가 뭐 하도록 시켰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ing 형태가 못 온다. 왜냐하면 ing 형태가 오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한테 그걸 하라고 또 시키는 거죠. 짜증내겠죠. 그러니까 the teacher made me do it again. 선생님께서 시켰는데 누구한테 나한테 뭐 하라고 그걸 다시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다 doing이라든지 to do 같은 걸 못 온다 이겁니다. doing이 오면 더 짜증나겠죠. 나를 그걸 다시 하고 있는 나에게 또 하라고 시켰으니까 막 짜증내니까 안 되는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러니까 사역 동사가 동사의 형태가 더 제한적이고 적은 가짓수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do가 올 수 있는 형태는 to do도 안 되고요. doing도 안 되고 done도 될 리가 없고요. do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는 어제 내 자전거가 수리되도록 시켰다 이 말이죠. 내 자전거 여기에 뭐 fix라는 동사가 목적격 보호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my bike가 my bicycle 했는데 뭐 간단히 my bike 할게요. my bike가 fix를 한다 fix를 당한다 fix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pp형 밖에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I 내가 시켰는데 뭘 시켰나 내 자전거를 시켰죠. 내 자전거 저거 고쳐 라고 시킨 게 아니고 고쳐지도록. 여기는 뭐 by someone이 생략됐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뭐 자전거방 주인 아저씨겠죠. 생략돼 버린 거죠. 어제 고쳐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 그걸 틀리지 동사의 형태를 틀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끊어읽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끊어읽기를 할 줄 안다라는 얘기 속에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를 분석할 줄 알고 주어와 동사 부분을 분리해낼 줄 알고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뭐 목적어가 길 수도 있겠죠. 짧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문들처럼 어디가 목적어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동사가 나올 건데 이 목적어가 이 동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당하는 건지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에 따라서 이 동사의 형태를 매우 조심해서 사용한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형태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오케이, 핵심 체크 풀어서 카톡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법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지요.